상규야, 이렇게 덕수궁에 오니까 어때? 어, 좋아. 근데 아빠, 덕수궁이 뭐야? 어, 덕수궁은 사적 제124호로 지정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이야. 아... 이런데 와서 역사도 보고 배워야 되는 거야. 동대문이 우리나라의 보물 1호라면 너는 이 아빠의 보물 1호야. 열심히 보고 배워, 아들. 알았다, 아빠. 자기야, 어, 자기야. 아니야, 아닐 거야. 여긴 대한민국이야. 우리 애가 보고 있어. 어, 상규야. 어, 자기야. 정신 차려. 어. 왜 때려? 이런 거 보고 배우라며. 아, 미안해. 야, 가서 물 좀 사와. 물만? 빵도 사와. 아, 알았어. 자기야, 오랜만에 덕수궁 오니까 너무 좋다. 어, 어, 여기 멋진 커플들도 오셨네. 어, 여기 잘생긴 남자분, 그냥 여자분. 두 분 덕수궁에서 이렇게 걷다 보면은 헤어지는 거 아시죠? 헤어지면 나야 고맙지. 어, 자기야. 어, 어, 자기야. 나 오늘 자기랑 같이 먹으려고 김밥 사 왔다. 무슨 김밥? 누들 김밥. 어머, 이거 보통 김밥 아니야? 내가 누두로 말았지. 어머, 진짜? 나야 고맙지. 뭐가 고마워, 임마? 왜 김밥을 벗고 싸? 왜 다 상상하게 만드니? 자기야, 자기야. 어. 나도 자기 주려고 햄버거 샀다. 싫어, 싫어. 햄버거 싫어. 왜? 먹고 싶다며. 그거 트랜스 지방 많아서 몸에 안 좋아서 싫어. 아, 트랜스? 야, 임마!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임마, 니들 입으로 임마 그 지방을 얘기해선 안 돼. 그건 좀 그래. 자기야, 내가 이거 사려고 지하철 타고 그 먼 역까지 갔다 왔는데 싫어? 무슨 역? 기름져. 아니. 아빠! 아, 오지 마! 불안해! 오면 안 돼, 임마! 안 돼! 정자역. 소소하게 받아들여주세요. 상규야, 괜찮아? 아버님, 저도 생명의 로켓인가요? 나로호. 정신 차려, 임마. 어, 아빠, 나 분명히 들었어. 저희들이 정육점. 어? 정육점 갔다 와. 아니, 생뚱밖에 정육점이 왜 나와? 생뚱 맞아도 임마, 정육점 갔다 와. 가서 삼겹살 한 근 사와. 혼자 먹게? 열 근. 알았어. 자기야, 어, 자기야. 그나저나 여기 돌담길 거닐면 남녀가 헤어진다 그러는데 우린 괜찮을까? 걱정하지 마. 우린 남녀 커플이 아니잖아. 우리는 남남 커플. 아, 헤어져, 임마! 그냥 우정으로 간직해. 좋은 친구로 임마 지내라고. 자기야, 응. 그나저나 나 너무 걸어다녔더니 다리 아파. 나 업어줘. 여기서? 응. 알았죠. 자지 마. 야, 임마. 손이 임마 어디가 있니? 매너 손에. 나쁜 손 말고 임마 매너 손. 나야 고맙지. 사람이 얘기하잖아. 저기요, 여기 네. 분수대가 어딨어요? 아, 저쪽이요, 저쪽. 아, 네. 아, 좋아? 너무 좋아. 저기요, 여기 네. 혹시 분수대가 어딨어요? 어, 분수대요? 어. 분수대요, 저쪽으로 20m만 가시면 편의점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우회전 하시면 우회전 하시면 거기 분수대 나와요. 제가 직접 데려다 드릴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 저기 그럼 전화번호라도. 아, 진짜 괜찮습니다. 야, 튕기냐? 자기야, 응? 왜 이렇게 친절해? 너 아무 남자한테나 친절한 거니? 아,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떡기시려! 자기 지금 질투하는 거야? 질투까진 아니지만. 떡기시려! 떡기시려는 뭐야, 엄마? 듣기 싫어, 엄마? 듣기 싫어. 무슨 유행어를 그렇게 같이 만들었니? 내가 이 말까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 내 친구들이 나한테 뭐랬는지 알아? 뭐래? 내가 너 아깝대. 어머 어머,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너 자꾸 그런 얘기하면은 세 번이나 하면 내 마음속에서 너 지워버린다고 했지. 지난번 이태원 술집에서 원아은, 방송 그 방송국에서 투아은, 놀이공원에서 그럼 나 쓰리아웃이야? 아니? 아, 아 오지 마. 불안해. 오면 안 돼, 임마. 안 돼.
커밍 아웃. 자신의 사상이나 지향하는 말을 사실적으로 밝혀내는 일,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지금 TV를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 갑자기 애들을 재우지 말아요. 어차피 얘네들 1분이면 들어갑니다. 채널 돌리지 마세요. 상규야, 괜찮아. 아버님, 고백할 게 있어요. 유치원 버스 기사님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